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쩌한 여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가네스라 하울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가네스라는 옷을 막 한두 개씩은 사봤는데 막 여러 가지를 엄청나게 많이 사보진 않았고, 그리고 제가 막 옛날부터 막 지켜보던 그런 쇼핑몰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아직 지금 좀 파악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쇼핑몰 자체 제작 제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막 엄청 특이한 그런 특징이 있는 쇼핑몰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무난하면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좀 전개가 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우터부터 먼저 보는 게 좋겠죠. 아우터는 이거는 제가 이거 지그재그해서 예전부터 봤어요. 평이 좋기도 하면서도 좀 비싸다는 평이 있기도 하면서도 그래가지고 이제 아우터를 보면 조금 약간 답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보고 싶었거든요. 그 소재를 엄청 이렇게 클로즈업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좋든 나쁘든 이렇게 엄청 가까이 막 이렇게 다 보이게 찍어주진 않거든요, 요즘. 그리고 이렇게 컬러감도 크림 핑크 네이비 이렇게 있는데 네이비로 한번 초이스를 해보는 걸로 하고요. 요거 가르니 하프 트렌치 코트. 요 제품이 또 지그재그해서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혼자서 눈으로 찜 해놨던 제품인데 코튼 88에 나일론 11합니다. 약간 엄청 무겁고 뭔가 이렇게 보풀라고 그런 느낌이 조금 아니고 약간 좀 가벼운 듯한 느낌이 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햇살에서 찍는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저한테는 좀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브랜드급 퀄리티 자신 있는 고급 원단이라고 딱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햇빛에서 찍는 거거든요. 뭔가 스카이 요 색상을 다들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요. 요 트렌치코트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너무 신상을 하면 또 약간 늦게 올까 봐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탑으로 가면요, 이렇게 신상 제품들이 쭉 있는데 요 토플 스트라이프 셔츠 있죠? 요 제품이 저는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요런 거 제가 옛날에 초등학생 때 입던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요런 게 잘못 입으면 그 아빠들 셔츠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잘 입으면 되게 레트로한 감성으로, 요 핑크 되게 귀엽죠? 그러니까 이게 귀엽다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스카이가 약간 평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핑크로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잔뜩 기대하고 있거든요. 요 제품은 일단 담는 걸로. 그 다음에 요 오디네르 요 라인에서 보면은 니트들도 조금 잘 보이더라고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모리츠 니트 가디건. 약간 이렇게 얇은 듯한 포슬포슬한 요런 가디건인 것 같은데 좀 이게 울이 되게 까칠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슈퍼파이 렘술 약간 요런 식의 울 원사를 되게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덜 따갑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또 모르죠. 이게 또 사람마다 또 다른 느낌으로 와닿기 때문에 한번 입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디네르 데님 라인에 제일 상단에 떠있는 데님이 누오스 데님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이제 판매량이 제일 실적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제가 실제로 이거 제가 몇 달 전에 사가지고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제품도 같이 곁들여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스커트는 딱히 막 사보고 싶다는 느낌이 드는 제품이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요 밑에는 여름 제품인 것 같고 요 정도로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기다려보고요. 제품 오는 대로 같이 언박싱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오짜한 오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그렇게 주문을 했던 가네스라가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생각보다 되게 컴팩트하죠. 이게 옷들이 조금 얇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가까이에 있는 이 박스부터 먼저 뜯어볼게요. 칼 가지러 가기 귀찮아가지고 샤프로 뜯습니다. 근데 요번에 요 가네스라가 되게 좀 특이한 점을 발견을 했어요. 되게 좀 신경 써서 보낸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내가 말을 안 해도 구분 배송을 먼저 째깍째깍 바로바로 보내줬다는 거. 그게 저는 굉장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거냐면 배송비를 내가 두 번, 세 번 감수를 하고라도 소비자들한테 일단 준비된 것부터 먼저 보내는 거예요. 저 너무 막 감동이더라고. 아, 요거. 이 무슨 블루종 있었죠, 블루종. 응, 트루디 블루종 점퍼. 요 제품부터 한번 뜯어보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오, 생각보다 괜찮다. 그 사진에서 봤던 그 질감 처리 그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흔행, 이렇게 입고 와봤어요. 지금 약간 네이비라서 이게 정확하게 안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재질이, 이 제품은 레이온이랑 나일론이 혼방된 제품입니다. 그 말인 즉슨 이 제품 자체가 되게 약간 하늘하늘하고 야들야들하고 되게 후들후들하게 힘없는 가벼운 터치감으로 입기 좋은 그런 블루종들 있잖아요. 일단 그런 느낌으로 입기가 좋은 그런 원단 재질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네이비를 선택한 것도 있는데 이 제품 자체에서 뭔가 저렴한 티라든지 값싼 티가 전혀 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두 번째로 핏감. 잠갔을 때 핏감도 그렇게 꽤 나쁘지 않아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깨선이 드랍되어 있는 형식이고요. 소매랑 허리 쪽에 조금 단단하게 고무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약간 귀엽게 아방하게 약간 엉덩이선 위쪽으로 이렇게 형태를 잡아서 입어주는 그런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제품이 사이즈가 원사이즈라는 거.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쭉 봐와서 아시겠지만 아우터에 70,000원이면 그래도 좀 괜찮은 축에 속하거든요. 그런 거 치고도 우리가 또 몇 해 입을 수 있을 만한 퀄리티까지 받쳐주니까 이 제품은 충분히 조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봄이랑 가을 같은 그런 간절기 아우터로서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스타트가 좋네요. 다음 제품은 뭐부터 입어볼까요? 요거 먼저 입어볼까요? 요거는 토플 스트라이프 셔츠죠. 제가 제일 기대했던 제품이라가지고 이름까지 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고 왔어요. 일단 첫 번째 재질 면에 있어서 이 제품은 코튼 100입니다. 코튼 셔츠는 너무 옥스퍼드 셔츠처럼 너무 이렇게 포슬포슬한 그런 셔츠가 있잖아. 그런 셔츠보다 약간 매끈하게 처리된 셔츠들이 오히려 활용도 면에서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좀 어설프게 만들어진 그런 제품들이 많은 편이었는데 이 제품은 그래도 좀 맨들하게 그래도 깔끔하게 처리가 잘 된 것 같고요. 단추나 박음질이나 그 외 부분들은 제가 지금 느끼기로는 그래도 40,000원대 셔츠치고 되게 깔끔하게 공정도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핏감이에요. 일단 이 핏감이 너무 오버핏하지도 않은, 너무 타이트하지도 않은 딱 스탠다드 핏입니다. 정핏. 되게 많은 분들이 호불호 없이 즐기시기에 좋은 그런 핏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레트로한 요즘 감성도 잘 담아냈고 그리고 깔끔하고 이게 일단 활용도 면에서도 너무 괜찮고 디자인 괜찮고 가격 괜찮고 그리고 재질 괜찮고 그리고 이걸 다 종합해서 봤을 때도 40,000원대라는 이 가격대가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이 모리츠 라운드 가디건 이 제품 한번 뜯어볼게요. 이 제품은 그렇게 막 제 마음에 드는 것 같진 않습니다. 일단은 이 제품은 일단 슈퍼파인 램스울 60이랑 나일론이 블렌딩된 제품입니다. 이게 지금 생각보다 별로 안 따가워서 약간 놀랍다는. 저 이거 되게 따가울 줄 알고 긴장하면서 입었거든요. 일부러 이게 반팔 입고 있다가 벗었어요. 맨살 입어보려고. 진짜로 파인한 울 원사를 썼구나 하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핏감. 이게 밑에 단추 하나 풀어주는 이게 좀 포인트구만. 이렇게 다 잠그니까 핏이 영 별로예요. 이렇게 하나 풀고 입는 게 딱 핏감이 되게 귀여울 것 같고 요 밑에 스커트 같은 거 입어주면 되게 귀여울 것 같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요 상체 길이감이 약간 좀 길게 느껴져요. 저보다 키가 조금 크신 분들이 요 가디건 사이즈를 좀 만족해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원사를 실제로 좀 신경 쓴 듯한 느낌은 나는데 일단 거기까지만 신경을 쓴 건가 하는 느낌이 조금 들긴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조금 보풀이 되게 빨리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약간 내구성이 약한 듯한 모습이 살짝 보여요. 요런 가슴 부분이나 요 몸통 부분에 올해 상반기 안으로 보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고 있고요. 그래서 가격대가 40,000원대라는 게 약간은 아쉬운 것 같아요. 여기서 한 10,000원 정도만 조금만 저렴을 했었으면 이 제품 그래도 가성비가 괜찮고 퀄리티가 그만큼 괜찮은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개인적인 아쉬움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디건 하나 본 김에 하나 더 보시죠. 요거는 에펜 스퀘어 가디건. 요게 조금 더 낫나 싶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첫 번째로 재질 면에 있어서는 이 제품 폴리랑 나일론이 혼방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따갑지 않고 보들보들하고 쫀득쫀득한 그런 터치감이 괜찮은 제품입니다. 요 제품이 실제로 보시면은 요 앞에 넥라인 부분이 살짝 힘이 없긴 합니다. 자주 만지고 이러면 좀 빨리 늘어날 것 같� 해요. 그리고 허리 부분도 막 엄청나게 힘 있게 쫙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살짝 이렇게 포슬하게 얹어진 듯한 느낌이거든요. 지금 제가 네이비를 구매를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조금 세련되고 고급지게 보인다는 거. 그래서 이게 핏감 자체도 뭔가 이렇게 귀족 라인처럼 이렇게 넥라인도 시원하게 파져 있고 그리고 소매 라인도 되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떨어져 주니까 되게 사람 자체가 지금 좀 단정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디자인도 괜찮고 핏감도 괜찮습니다. 그 세 번째로 가격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20,000원 후반대라는 가격대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요거 제품 요거 하나만 딱 단독으로 입고 밑에 슬랙스나 데님 편안하게 하나 입고 스커트 입어도 괜찮고 활용도 면에서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서 가디건 둘 중에 하나 사라고 하면은 저는 요 제품을 고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요 다음 박스를 한번 뜯어볼게요. 그리고 느낀 게 그런 건 있습니다. 여기는 이게 주력이야. 약간 그런 게 없었어요. 데님 정도? 데님이 그래도 그중 제일 유명한 것 같았고 그래서 아직 요 자체 제작 라인이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는 느낌은 많이 못 받았습니다. 요거 한번 입어볼게요.
자켓들이 요즘 쇼핑몰 자켓들이 다 폴리레이온 스판의 그런 조합으로 지금 많이 디자인이 되고 있어요. 사실 자켓의 그런 퀄리티는 다 거기서 거기인데 약간 거기서 한 끗 차이거든요. 어떤 폴리를 조금 더 많이 썼는지 어떤 레이온이 더 많이 들어갔는지 그런 약간 작은 부분에서 갈리는 거기 때문에 미묘한 부분을 잘 체크를 해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만져보고 지금 제가 입어본 바로는 지금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지도 않고 엄청 나쁘지도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핏이랑 디자인인데 핏이랑 디자인이 꽤 괜찮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풀었을 때 살짝 이렇게 옆으로 가로로 벌어지면서 여기 어깨가 조금 넓어 보일 수 있는 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잠그는 것도 너무 깔끔하고 괜찮지만 이런 식으로 살짝 벌려주는 게 좀 더 이 제품의 매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그런 면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짚어볼 게 우리가 가격이죠. 66,000원대의 가격입니다. 근데 괜히 66,000원이라는 그 가격대가 애매한 잣대로 보게 만드는 그런 기준선이 된 것 같아가지고 약간 제 성에는 한 5% 정도 부족한 그 재질면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디자인이나 핏감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요 노카라 자켓이라는 요 희소성 높은 요런 디자인 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는 괜찮은 자켓이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제품입니다. 생각했던 딱 그 느낌이긴 하네요. 일단 입어볼게요. 일단 재질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코튼이랑 나일론이랑 혼방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이 확실히 좀 보풀도 덜 나고요. 확실히 좀 봤을 때 고급진 면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서 약간 이런 재질감을 제가 더 좋아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두 번째로 디자인이랑 핏감인데 디자인이랑 핏감 면에 있어서 일단 하프 트렌치 코트가 제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그런 저의 뭔가 주관적인 느낌을 조금 접어두고 일단 카라 부분도 적당히 넥라인 길어 보이게 잘 디자인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기장감도 너무 짧지도 길지도 않게 키 큰 분들 그리고 키 작은 분들도 되게 두루두루 잘 입으실 것 같은 그런 하프 트렌치 코트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딱히 제가 엄청나게 막 말씀을 드릴 게 크게 있진 않아요. 이 제품 일단 되게 가볍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충분히 이게 무거워질 수가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런 면이 이 제품의 퀄리티를 좀 더 높여주는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 큰 특징이 없어요. 이 제품에 막 엄청나게 막 화려하게 디자인이 들어갔거나 뭐 엄청나게 막 디테일이 들어간 게 아니어가지고 약간 삼삼하게 입기 좋은 하프 트렌치 코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0만원의 가격대가 좀 그렇게 막 크게 비싸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짧고 이것보다 조금 더 퀄리티가 별로인데도 더 비싸게 파는 제품들이 더 많은 판국에 이 정도의 원단이 많이 들어가고 이 정도 퀄리티 정도면은 10만원 초반대면은 저는 충분히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진짜 너무 좀 이상한 일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제품을 샀잖아요. 제가 이 제품 요 슬랙스를 하나 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어디서 어떻게 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지그재그로 분명히 샀거든요. 근데 왜 내역이 안 남아있지? 그래서 이게 지금 가격이 뭐였는지 이 가네스라 제품은 맞아요. 오디네르라고 적혀있고 왜 내역이 없을까? 일단 핏감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핏감이 일단 제가 그때 입어봤을 때도 느꼈는데 괜찮아요. 이게 지금 숏 S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허리 라인도 꽤 잡아줄 줄 알고 그리고 골반 라인도 뺄 줄 알고 그리고 여기가 좀 편안하게 우리가 좀 장시간 앉아있을 때를 고려를 했을 때 요 라인이 편안해야 되거든요. 요 라인. 이 라인이 많이 끼지 않는데도 라인감을 예쁘게 딱 정돈을 해주는 그런 느낌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운동화가 되게 발등이 많이 안 덮이고 있어요. 약간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숏보다 더 높은 단계로 주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막 재질은 물론 막 엄청나게 찰랑찰랑거리고 엄청나게 고급진 그런 원단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마감이나 이런 걸 대충 보면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그냥 막 엄청나게 대충대충 만든 듯한 그런 바지의 느낌은 안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딱 하나 약간 아쉬운 게 이 뒤에 힙 라인 있죠? 이 힙 라인이 이렇게 약간 무너지는 듯하게 표현이 되는 게 약간 아쉽더라고. 저보고 이 엉덩이가 못생긴 걸 왜 자꾸 바지 탓하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할 말이 없긴 해요. 바지는 원래 내 엉덩이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의무가 저는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약간 저만의 아쉬운 점이 조금 있었다. 다음은 제가 이거를 누우스 데님인데 이건 제가 진짜 많이 입었어요. 이거는 제가 산 지 몇 달 됐거든요. 한 6개월 됐으려나? 약간 무릎도 나와 있고 약간 조금 상태가 좀 안 좋긴 합니다. 요거 한번 입어볼게요. 아, 또 녹음을 안 하고 있었네. 아, 진짜. 오케이. 일단 재질은 코튼 100입니다. 모든 데님이 그렇듯이 다 코튼 100이고요. 이 제품은 일단 부자재도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고요.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가미되어 있는 그런 팬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스티치에서도 그렇고 색감에서도 그렇고 약간 스판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제가 엄청 험하게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2염 정도는 요 정도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번째로는 핏감인데요. 저는 이 제품 입으면서 느끼는 게 이렇게 사람이 좀 이렇게 길쭉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가네스라 전체가 숏이라는 단위 자체가 일단 좀 길게 나와요. 약간 다른 브랜드의 그 숏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가네스라의 숏한 느낌이 조금 길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 핏감이 개인적으로 제가 막 엄청 선호하는 듯한 그런 핏감은 아닙니다. 그 저는 키가 작기 때문에 최대한 있는 라인, 없는 라인 다 끌어올려가지고 라인은 좀 극대화시키면서도 내가 편하면서도 약간 그런 좀 까다로운 저만의 데님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데님 팬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괜찮지만 글래만 스타일의 청바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안 맞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살짝 체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결코 저렴한 가격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걸 치고 봤을 때 제가 지금 수개월 입었잖아요. 바지 이 원단에서 일단 되게 좀 신경을 쓴 듯한 티가 나버리니까 그래서 3만원 후반대로 살 수 있는 데님 중에서는 퀄리티 이만하면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쇼핑몰들에 비해서 제품력들이 다 괜찮다고 지금 저는 느낌이 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어떤가요? 일단 베스트를 꼽는 게 약간 무의미합니다, 지금. 약간 최초죠?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굳이 뽑아보자면 일단 셔츠 괜찮았고요. 토플 셔츠 괜찮았고 그 다음에 그 네이비 가디건 괜찮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이비 그 블루 정도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누워스 데님 요 제품도 괜찮고 하프 트렌치 코트 그 제품도 괜찮고 그리고 워스트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의 워스트는 없는데 그 굳이 뽑아보자면 그 하늘색 가디건 있죠? 마지막으로는 슬랙스 그 힙 부분이 약간 아쉬운 면이 없잖아 있어가지고 워스트보다는 그래도 살짝 5% 부족해요 템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언더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오래전에 해놨지만 배송이 오래 걸려서 지금 못 들고 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다음 영상은 언더비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안녕.